안녕하세요. 연의자 김정훈입니다. 쌀을 위한 진홍구 쌀은 자청비를 모시고 있는 무당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한 굿 한 판입니다. 이번 쌀 굿에서는 3명의 영가가 등장하는데요. 쌀에 얽힌 3대의 이야기입니다. 아이 그래, 요새 누가 쌀 농사를 짓노? 내도 뭐 있는 땅 다 팔아가. 돼지나 키울랑 가나? 참기라! 이 구제역에 돼지들을 다 파묻으러 가는데 이게 무슨 소리고? 우리 근현대 사회가 변모하는 모습에 따라 가족과 공동체가 어떤 시련을 겪었고 또 갈등에 놓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을 2021년 2월 말에 하다 보니까 사실 연구부터 최종 발표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걸린 셈인데요. 이렇게 긴 호흡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작업 과정을 많은 멘토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또 코멘트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자네 살기 좋은가? 아, 우리는 살기가 쉽지 않아. 그렇지. 어이, 로영아! 여러분 모두가 만재수로다, 허쉐로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예술 분야 연출 부분에 연구생으로 참여한 김동환입니다. 제가 준비한 작품은 신출귀몰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귀신 중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잡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시대의 귀신들, 그 중에서도 잡귀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목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탈춤의 형식과 엮어서 작품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한테 홀리지 않을 무슨 뭐 주문 같은 거라도. 국태민한 시화이안풍! 뭔가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성장해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